한매듭 후 올가미 매듭을 한 견고한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러프를 한 매듭을 한 후에 러프를 고리를 만듭니다. 짧은 러프가 위에 올라가죠. 여기서 이 고리 속으로 풀림 매듭을 합니다. 풀림 직기로 해서 당기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해체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당겨주면 한 매듭은 쉽게 풀립니다. 다시 설명해 보면 한 매듭을 한 후에 로프를 고리를 만들어서 짧은 로프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. 그래서 밑에서 위로 풀림짓기로 하면은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해체는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한 매듭 후 간단한 올가미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